나는 솔로 1기부터 10기까지 현재 사귀고 있는 몇몇 커플들의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사귀기 시작한 9기 영자와 영식입니다. 영자는 인스타에 영식과 함께 사진을 찍는 릴스를 올리기도 했고 영식 또한 데이트 사진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전 커플 7기 영호와 순자입니다. 영호는 본인의 인스타에 순자를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피드를 올리고 있는데요. 순자에게 보내는 편지, 한 달에 한 번은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하며 그 편지의 이름은 월간 쫄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서로 바쁠 때는 영호가 비행기 타고 가는 날도 있고 순자가 밤에 수업을 마치고 운전해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순자가 서프라이즈로 20분 후에 도착한다며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영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남자친구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통화를 하다보면 그녀가 어느샌가 먼저 잠이 든다.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혼자서 하기 시작하고 다음날 그녀는 통화 녹음을 들으며 출근 준비도 하고 운전도 한다. 소재 고갈로 힘들기도 하지만 부산 사투리로 영화 명장면 따라하기도 하고 사투리와 표준어를 번갈아가면서 뉴스 진행을 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에 내 지난날의 모든 불행과 선택으로 이 나이까지 혼자였는데 그게 모두 그녀를 만나기 위함이었나? 그렇다면 내 인생에는 어떠한 불행도 잘못된 선택도 없던 게 된다 라는 글까지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솔로 역대급 감동 커플답게 행복한 럽스타 근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기수이지만 커플이 된 1기 정순과 5기 정수 커플입니다. 기수별 모임에서 만나 사귀게 된 이 커플은 여전히 잘 만나고 있는데요. 함께 골프를 치는 사진과 데이트 사진들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장 오래된 커플인 1기 영수와 영자 커플입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어 두 분이 헤어진 것이 아니냐는 루머도 돌았지만 잘 사귀고 있다는 근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수는 인스타에 영자와 함께 생일 파티를 하는 사진을 올렸고 본인의 유튜브에도 영자와 운동 라방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솔로 1기는 작년 여름에 방영되었고 그 전부터 만났다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애를 이어온 것인데요. 나는 솔로 역대 커플 중 가장 오래 사귀고 있는 영수와 영자 커플,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